lineup, CJ Frost and CJ Blaze. Hey. 자, 그럼 이제 양팀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기 준비는 이제 끝난 상태고요. 네. 선수들 얼굴 한번 쭉 봐야겠죠? 자, 먼저 CJ 프로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연승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경기 양상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좀 가볍게 이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샤이 선수가 자신이 맹활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기믹스로 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의 현재 뭐 직업상으로 본다면 뭐 서폿, 네. 그리고 뭐 원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라가 여기서 그냥 총들로 갈리고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플레임이 상대편을 뒤를 칠 수 있는 겁니다. 탱커 안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거. 네. 플레임 선수가 플레임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플레임. 네. 네. 제가 플레임이라고 해서 발음 잘못해서 진짜 엄청 지금도 1년 내내 혼나고 있는데요. 자, 앰비션의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앰비션은 네. 패트리트를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정말 하드 캐리형 챔프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파이러트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뭐 나 원딜 할래. 네. 나 뭐 근딜 할래. 뭐 이런 나 지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든 시스템상 원거리 그리고 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주면대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역사적 중요한 경기입니다. 파이러트 레전드의 첫 번째 이벤트전 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 블레이즈 선수들이에요. 내려왔죠? 자, 네. 자, 5대5입니다. 8대8까지 가능한데 5대5입니다. 자, 탈 것 하나씩 타고요. 네, 데이드림이 플레이하고 있는 모리스. 지금 가속 주문까지 쓰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네.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네. 진짜 트레저터는 오브젝트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오브젝트가 문을 열어요. 그렇습니다. 네, 문을 열고 대포를 내가 빼앗아서 쏠 수 있습니다. 네. 탑에서 5대5 구도가 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초반에 아이템 공격하고요. 에코라 바로 죽었어요. 네. 초반에 무슨 뭐 아이템 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반 난전이에요. 초반에 그냥 사실 다른 게임 같은 게 그냥 막 그냥 소위 대돌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아이템 한 싸우는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틀리 선수. 매틀리 선수가 이제 에코라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매틀리. 제가 해봤을 때는 이 캐릭 진짜 세다 싶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네. 자, 여기서 스코어창을 보면 네. 킬, 데스, 어시, 에이가 뭐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탑이 3개가 뭐 색깔 3개 보이잖아요, 3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성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파괴되는데 중앙에 토템이라고 타워 3구 지역을 파괴해야지 마지막 그 기지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치열한 대치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보호막 같은 게 이제 감싸져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네. 저 안에 적군이 들어와야 저런 식으로 이제 보호막이 해제가 네.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더미가 끊임없이 재생이 되면서 저 보호막 안에 있는 토템을 좀 보호하는 그런 그쵸. 역할을 하고요. 이 토템 4개가 깨지면 토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 기지가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네. 네, 이펙트. 자, 뭐가 오라가 있으면 저건 부적 상태라는 겁니다. 못 때린다는 거예요. 네. 플레임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임 화염방사기가 네. 두 공격인데요. 사이 얼굴 보세요. 재밌다 이거 아니에요. 네. 파이러트 재밌다 이거예요. 탑에서 한번 예 대규모로 한번 싸워주고 지금 미드와 바텀 쪽으로 약간 네 우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구나. 자, 킬대상은 샤이 네. 빈집털이 네. 뒤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기믹스가 네. 예, 이게 장기거든요. 자, 저기 테러용 네. 캐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1대 메라! 메라가 더 이상 서포트지 않아요! 네! 칼질고 안패라! 잡아버렸어요. 네. 더 있네. 그리고 방금 막 상대편 도발하는 모습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도발하면 네. 경험치도 얻게 되고요. 그쵸? 나 이제 더 이상 서포트 안 해! 내가 언제까지 원딜 키워주는 엄마 역할을 말하냐! 나도 싫다 이거예요! 네! 됐다 됐죠? 메라가 네. 플레이하고 있는 하쉬! 미남이에요. 잘생겼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딱 플레이를 해보면서 대사도 멋있고 스킬도 멋있고 참 멋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응원하게 네.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이맵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를 저렇게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보신 뭐 차로 이동할 수 있는데 메라 뒤에서 덮쳐! 자, 언제 메라가 메라 지금 메라! 네, 난사! 네. 그렇죠. 예, 돌면서 다다다다! 예, 상대를 유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좀 상관없어요. 뒤쪽에 리스폰 한 다음에 탈것 타고 오면 금방합니다. 아, 지금 나도 확실히 이거 토템 하나 깨졌고요.
요거 네 개가 다 깨지면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요게 세 개가 깨지면 이제 마지막 최종 요새가 열리는 거예요. 네. 앰비션 죽었고요. 네. 앰비션 좀 죽어야 맛이에요. 아 좀 그러니까 공수가 8대 8까지 하면 한 군데는 근데 미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게 라인이에요. 아, 예. 지금 진영이 약간 반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 샤이가 지금 왼쪽,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디믹스가 인집을 털다가 죽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스페이스가 풀었는데 네. 좌우로 바꿀 좌우로 바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야 이거 블레이즈가 예 어제는 블레이즈가 두 판 다 졌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블레이즈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일부러 져준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반대로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 보면은 14대 9로 스코어 당한 블레이즈가 좋은 거죠. 메라가 우회하죠. 네. 어 1분 후에 전환을 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환,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역사상 이런 오브젝트는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보시죠. 진짜 센 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공모함 한 대가 있으면 한 개의 나라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그렇죠? 정도입니다. 네. 네. 전함은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보통은 전함이 이렇게 큰 오브젝트가 나면 걔를 먹어서 경험치 먹고 버프 먹고 이게 다인데 파이럿 드레저헌터 걔네들 이걸 뺏어야 마다십니까? 뺏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편 그 공포하는데 타워 깰 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선점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네. 타고 있으면 네. 상대를 때려잡고 내가 그 위에 타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선점했어. 그리고 때려잡고 됐고 됐고 근데 그냥 나가 내가 맞으면 죽을 껴요. 자 10초 후에 전함 나옵니다. 자 10초 후에 전함 나옵니다. 전함이 잘 보여줘. 네 스위프트가 네. 지금 네 베네타고 안에서 전함 등장. 얘요 얘를 때려서 죽여서 터트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얘를 타서 써먹 아 그렇죠. 먼저 탔어요. 그렇죠 써먹 그렇죠. 네 지금 코코와 메라가 네. 먼저 탔죠. 그렇죠. 네 앰비션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앞에 들어가야죠. 펜사야 돼요. 춘추는 네. 갈랄로 긁어버리죠. 네. 아 근데 혼자는 안 되죠. 앰비션 죽게 네. 지워놨어요. 죽었습니다. 아. 자 전함 지금 그냥 다니고 있네요. 전함 네. 메라. 자 타서 공격 가능해요. 사거리 엄청 길어요 저거. 엄청나게 길고 아프게 때리죠. 그렇죠. 데미지도 엄청납니다. 네. 네. 저 몇 명 탈 수 있습니다. 이 파이러치에 모두 탈 것에는 한 명이 타서 운전하고 나머지는 공격에 이렇게 포나 이런 거 기관총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혼자 뭔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누구는 운전하고 누구는 대포 쏘고. 그게 맞는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리얼리티가 많아요. 네, 운전도 하고 대포 쏘면 말이 되니까 소리 지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배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대포 네. 쏘는 사람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는 동안에 아 토템. 자 지금 그 블루 팀의 토템이 깨졌다. 블루 팀의 토템이요. 예. 네. 프로스트가 지금은 네 추가적으로 네. 먼저 토템을 깬 거죠. 네 기대님도 처음 보셨는데 플레이입니다. 재밌다 표정 아니에요.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먹히겠는데 저현주 김동준 이거를 먹고 잘 되겠다는 표정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밖에서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전함이 소위 갈기는 겁니다 지금. 자 러스트보이 이거는 일명 스턴셔틀 올가미 투척했어요. 그래요. 스턴 길거든요. 도마침일 때까지. 예. 바로 길이죠. 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 3시 미니맨 3시에 탈 곳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오면 금방 와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계속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걸어올 필요 없어요. 아무리 달리는 게 빨라봐야 차 타고 오는 거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아 또 이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이거 와 1.4 1점 잡았죠? 아 살았네요. 나가 네. 오, 예. 아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네, 아, 아 이겁니다. 내 총알로 쏘다가 안 되면 열 받으면 전함 대포 갖고 쏘면 다 죽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 예. 미드 쪽에 토템의 HP가 한쪽 그러니까 블레이즈 쪽이 약간 달아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대등해요. 네. 네. 아 이거 오 러버 체력 빠진 거 보시죠. 네. 디믹스는 혼자 놀아야죠. 테러 캐릭이거든요. 혼자 가서 아, 그렇군요. 네. 바로 또 예 설정 포탑 해주면서 두다다다다 빠르게 두들기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아 여기 뒤치기 들어갔습니다만 거의 건물 깨져 들어갔는데 우리도 네. 만만치 않아요. 자 샤이 잡아냈고요. 네. 앰비션과 쏘죠. 건물로 돌아봐. 앰비션 쏘는 칼날 또 돌아요. 반대죠. 야 아니 흡혈이 어떻게 되길래 네. 피해서
스위프트 선수가 아 예 다시 이분도 있죠. 아 뒷판에 완전 샌드위치. 자 일단 그러면 수비를 해냈고요. 이십이다 킬 데스는 거기다 거기입니다. 다음 아 토템 위에 하나씩 깨지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명의 그 양 팀 모두 열 명의 그 성적이 지금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그 좌하 그 창을 보면 일단은 무기 칸이 있고요, 스킬 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스테이터스 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레벨업이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나만의 독창성 있는 아. 헌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레벨부터 이제 스킬을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 보죠. 네. 어 영원히 1대 스위프트가 간발의 차로 승리했어요. 네. 방금 전에 졌었죠. 이번에 제대로 네. 역습했어요. 스위프트가 플레이하고 있는 건 존 암살자 캐릭입니다. 아 암살자. 네, 기본적으로 은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방어 막혔어요. 방어막. 네 이거 아, 그렇죠. 받는 딱 데미지를 딱 받는데 데미지를 네. 받는 걸 다 반사시킵니다. 그렇죠. 네. 딱 받은 방어막입니다. 야 방어막 무한대로 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저 데이디르면 차로 보트로 치면 죽을 수 있어요. 보트로 자 데이디르 예. 이거는 차에도 네. 보트에도 치면 아픕니다. 네. 네 물에 오랫동안 빠져있으면 그렇죠. 예 빨리 막혔을 거예요. 네 그건 있다. 저번에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해상 교통사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데미지 엄청 들어요. 밑에 쫙쫙한 거 남았거든요. 와 이거 자전신 덱을 장난 아닌데요 지금. 이거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킬데스 뭐 이런 거 메라가 5연속 킬! 네! 메라가 5연속 킬 그동안에 못했던 거죠. 여기서 파이로스 트레저트에서 반문해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돌격대장 하겠다 이거야. 내가 킬따겠다 이겁니다. 기믹스가 지금 서희총 포탑으로 계속 견제하고 있으니까 좀 뭐 싸우기가 애매하죠. 네. 러스토이! 아! 던져봤지만 죽고야 플레이! 그렇습니다. 플레이인데 플레이인도 죽어. 네. 메라가 러버죽이 많아서 깎아 죽이고 있어 지금. 열 받았어요. 자 코코 앰비션에 코코 쉐이드 여자 암살자거든요. 앰비션 앰비션 패스팅 암살자 코코는 우연속해. 와 앰비션 열 받죠. 네 거미집 마지막으로 코코 만지고 있어요. 어? 요거 밀면 요거 밀면 요거 밀면 네 토템이 좀 깎여지는 거죠. 프로스트가 아 처음에 좀 안 좋았었는데 프로스트가 어 그렇죠? 네. 본성 하나만 남았죠 지금? 자 모든 포템이 잠깐 자 요새 그렇습니다. 요새 롤 기준으로 넥서스 얘만 남았습니다. 본 덱까지 100개의 주체예요. 그렇습니다. 러스트보이 또 죽어요. 아 이거는 약간 러스트보이 던지고 있어요. 네. 네. 막 들어가다 그냥 죽는 모습이고요. 네 메라한테 맞아 죽는다면 지금 어 블레이드 죽었어요. 자 이러면 20몇 초 기다려야 되는데 예. 네. 공격해야죠. 공격할 수 있죠. 들어갈 만 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자 스위프트가 막다 치고 다 죽여. 아 검은 시간 오래 끌어진 걸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나오잖아요. 아 이거 뭔가 같아. 네. 네. 잘하는 게 있는데 어 이거 추가적 어. 잠깐만 일단 샤이 얼마나 네 기믹스 지금 설정부터 네. 다다다다다 타워반 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요새 체력판 어 예 자 어떻게든 버텨야죠. 네, 엠퍼러가 네. 하고 있는 저 매틀리가 사실 한방 한방이 되게 센데 뭔가 못 맞추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대로 맞춰야죠. 네. 자 수비 다듬으면 나 수비 다듬으면 나도 다 왔어. 아, 예, 얘는 은신인가요? 은신. 네 은신. 은신 맞습니다. 은신. 네. 네. 연막탄으로 은신을 하고 기회를 노리는 네. 자 잡아야 돼 제가 하시 네. 한 명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네. 좋아하는 거 하시. 자 이제 잡아야 자, 돼요. 코코도 왔어요. 다섯 명 올 때까지 잡아야 돼요. 쉐이드도 왔어요. 네. 급하니까 차 8시면 차 타고 오잖아요. 급할 때 차 타고 오니까 네. 어, 데이들이 공격하고 네. 지금 어떡합니까? 데이들이 공격해 버프까지 네. 걸어주면서 네. 대기하고 다섯 명이 같이 가야죠.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 어도 그러면서 네. 역습을 가해 보는데 네. 이게 또 아 러스보이가 지금 코코가 예 빈집 털어서 올 수 있는 장면을 와, 예. 네. 어, 예. 아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거리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자 이동으로 그래서 직업 빠지는데 능한 예 그런 제품가 바로 제이드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상대창 가운데 위기 보면 요새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체를 반빠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아 네. 갑자기 경기 거의 끝날 때까지 와 이거 오늘도 왜 던지는 거야? 이거 아, 아무리 따라서. 이벤트 전이라고 하더라도 예. 블레이즈가 또 지면 열 받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한번 보시면 방금 이제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로프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로프 통해서 마치 진주의 거인에서 입체 이동하는 것처럼. 자, 이거 위험합니다. 어, 이거 일단 거미가 이렇게 했는데 스턴 넣었고요. 자, 메라를 잡아냈고요.
다달고요, 다달고요. 카시는 죽었는데, 러스는 죽었고요. 드려요. 아, 이거 깨지겠는데요. 아, 지금 네. 김익스가 김익스 아, 아직 안 됐어. 선초부터 네, 땀을 때리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네. 못했어. 아직까지 못했어. 아직까지. 자, 스위프트 운신에서 네. 스위프트 운신. 와, 뭐야 이거? 바람의 힘. 자, 그러면 어떤 수비가 됩니까? 아무튼 세 명 죽었다. 수비 세 명 죽고요. 이거 사행자 한 번. 네. 적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결국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죽더라도 죽더라도 1.4 요새. 요새! 요새! 요새 게임을 끝나겠는데요! 제재! 아, CJ 플러스와 CJ 블레이즈의 대결. 어, 파이러스 트레저 헌터. 사실 초반에는 저 우리가 준비해도 네. 초반에 막 시작할 때 그 아이템이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초반부터 그냥 박치기싸움하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이게 바이러스예요. 초반부터 미니언 처치 그런 거 없다. 네, 지금 저는 같이 이제 전현 테스트와 중계를 해본 역사상 18분 46초가 이렇게 짧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계속 싸움이 쉴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오히려 초반 상태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히 싸웁니다. 그러니까 체력 만점은 진격이죠. 왜냐면 상황이 그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발생하니까 실질 끄는 게 없어. 왜냐면 공격을 해야만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치 대전 액션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다이나믹한 예, 그런 경기 영상이 나왔고 이런 게 또 이제 1대1 대결이 아니라 5대5 뭐 계속 이제 그 다인 대 다인의 대결이 가능한 만큼 어떤 또 이제 앞으로 그 e스포츠화가 되었을 때 경기 영상이 나올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랑 같이 첫 준비 해보셨는데 오늘 뭐 선수들이라든가 그 준비 많이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보는 재미가 또 이런 거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뭐 1분이 되기 전부터 다이나믹하게 모여서 싸우고 또 전략적인 전술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이런 거 이런 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했던 그런 게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 보는 재미의 시작은 네가 손맛인데 네. 진짜 로프로 한번 갈고리 한번 걸어보시면 그리고 탈것에 타서 한번 기관차 한번 갈겨보시면 배 타도 상대편 한번 푹 찔러서 길 한번 딱 보시면 네. 아~ 그리고 그 앞에서 도발 한번 하시면 그렇죠. 네. 도발 도발을 다 죽으면 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죽인 다음에 도발. 아 게임이니까. 네. 아, 게임이니까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경험치를 죽었어요. 그렇죠. 경험치 높여주니까요. 네. 네. 자 오늘 파이럿 트레저 헌터 오늘 이벤트 전 해설해 주신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재 회장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 방금까지 보신 것까지 포함해서 궁금한 내용들도 많으셨을 거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요 앞에 단상 준비해서 Q&A 질의응답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